딸기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 흙을 짜고 흙을 짜고 가 없잖아요. 해서 이만큼 채워놨어요. 하나를 하루 만에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이 활동하는 게 딴 때보다 좋아요. 그래서 벌이 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그 왕성하면 나도... 어쨌든 이게 수정이 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딸기가. 네. 귀여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벌한테는 영양제니까. 죽는 게 거의 없어져요. 예. 왕성하게 활동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설바이 농원입니다. 여기 지금 느낌이 너무 좋죠. 파란 게. 여기는 지금 딸기 농장인데, 야, 여기 딸기가 정말 너무 실하게 잘 됐어요. 이제 뭐 좀 있으면 딸기 시작하는데, 딸기를 키우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서 왔는데, 이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수정벌이 이렇게 죽어나가가지고 기형과가 생기는 게 그게 있다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완전히 해결했대요. 한번 저기 대표님 지금 저쪽에 작업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이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꽃이 너무 싱싱해요. 그리고 벌들이 활동하는 게 와 정말 활발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들어오니까 이 느낌이 달라요. 일반 딸기 농장하고 딱 느낌이 달라요. 벌들도 되게 활발하게 네. 움직이고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네. 네. 근데 뭐 특별한 뭐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 저 네. 벌이 네. 많이 죽었어요. 그동안에. 지금 내가 다른 네. 농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게 벌이 벌을 처음에 갖다 넣으면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그래서 네. 저도 작년 중간에 이걸 알아가지고 벌이 활동량이 증가하고 죽는 확실히 없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서 네. 확실히 차이가 확 나요? 그럼요. 와 대박. 그럼 그거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사장님 그 사장님 안 됐더라고. 많이 열렸는데 다 귀여운 거야. 10개 중에 3개가 귀여운 거야. 그 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부터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네. 갖다 딱 놓으면 야들이 네. 이제 저녁이나 이 사람들이 갖다 줄 때 보통 저녁에 갖다 줘요. 예, 안 움직여야 되니까. 아침에. 그러면은 갖다 놓으면 그 안에 죽어있던 거를 물어내. 예, 일단. 예. 일단은 물어내고 예. 나면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더 죽냐 덜 죽냐를 지켜봐야지. 내가 지금 갖다 놓고 지금 한 번씩 먹겠지. 한 번 줬거든요. 예. 여기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 채워놨어요. 하나를 저거하고 같이 섞어서 설탕 섞었죠? 설탕 섞지 말라니까. 아니 왜냐면 그래서 한번 섞어 나왔어. 그랬더니 너무 빨리 먹어. 하루 만에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반절 물 반절 우리 거. 그랬는데 지금 벌이 활동하는 게 딴 때보다 좋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이걸 갖다 달라고 한 거지.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예. 이게 벌들이 많이 죽는 게 많았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거 넣은 지 한 그때 왔다 간 지 일주일 됐어요? 아니, 일주일 정도 됐죠. 한 예. 5, 6일 예,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안에는 많이 죽어서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근데 그때 작년에 사장님 만났대요. 늦게 예. 만났지 이 약을 이 제품을. 이거를 하게 되면 안 죽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내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농약 해도. 네. 농약 그래가지고 해도. 네. 네. 그래서 벌이 좀 더 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성하면 나도... 어쨌든 이게 수정이 되게 잘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딸기가. 네. 수정이 쪼그르게. 고르게 됐잖아. 네. 진짜 고르게 됐잖아. 귀여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꽃수고만 해야 하는데 네. 사실은 그래도 놔보려고 그래요. 조금 어느 정도. 아니 여기도 지금 벌이 죽은 게 나오나요 여기? 그러면 나오죠 네. 처음에는. 아 처음에 이게 많이 나와요. 야,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하우스키퍼라는 건데 네. 하우스키퍼 이게 이제 어떻게 아 벌 영양제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해독제? 해독제. 아. 그래서 수정벌. 예. 네. 여기에 물 1:1로. 물 1:1. 네. 조금 있으면 네. 벌들이 여기에 바글바글해요. 이 앞에서 나갔다가 일하다가 들어와서도 먹고. 아 그러면 이렇게만 그냥 꽂아놔도 예. 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와. 근데 이렇게 먹고 나면 벌 죽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없어요. 이 앞에. 아, 이렇게 해놓으면? 예. 그 처음에 갖다 놓으면 이제 이렇게. 예.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벌들이 저거, 처음에 갖다 놨을 때 완전히. 청소한 거고, 벌들이. 물어내는 거고, 그 안에 있던 걸. 왕성하게 활동하죠. 이게. 아, 그렇죠. 한 4, 5, 이거 다니네. 예. 이건 지금 벌써 이게 내가 두 번째 주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 벌써 먹고. 한 통을 다 폈으니까. 아, 이렇게 먹네, 지금. 예. 딸기 농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획기적일 수가 있는 거네요?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죠. 모르죠, 그죠? 예. 예. 이 제품을 아직은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요. 저도 이렇게 하우스를 많이 하지만 예. 어떤 제품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사실 이렇게 쓰고서 몰래 본인들만 쓰고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그런 게 좀 있다고. 아이, 그 숨길 게 뭐 있어요. 같이 농사짓는데. 아. 공유해서 놨으면 좋지요. 아, 그렇게 해서 네. 꿀벌이 튼튼하면 좋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딸기를 생산하면 좋다. 예. 여기 지금 딸기가 익은 것도 있나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럼 이게 하우스 키퍼, 이게 주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해독제죠. 해독제, 벌 예. 해독제? 예, 뭐냐면, 예. 벌이 여기 들어올 때 이미 예. 많은 살충제나 어떤 화학제품으로 예. 중독된 상태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벌을 많이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얘네들이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활동하게 해야지 예. 예. 불량과가 안 나오잖아요. 수정과가 예. 나올 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중독된 상태 같으면 벌 통해서 벌이 많이 안 움직여요. 활발하게. 근데 해독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첫째, 죽어가던 벌, 기던 벌이 확 줄어들고 예. 활동력이 왕성해지죠. 어. 그러면 이제 불량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최상품의 과가 나오는 거죠. 자, 내가 여기 논산에 지금 딸기 농장에 와서 이렇게 뚝 둘러보니까 정말 정말 잘 지었어요. 농사가 진짜 정말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벌들이 죽는 게 거의 안 나온대, 거의. 그래서 제가 하우스키퍼 이거를 혹시 실험하고 싶다, 딸기 농장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전화로 해서 농장, 이 이파리하고 이렇게 나온 거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벌통 앞에 이렇게 상태 그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일단 10분 손가락이 다 안 펴지네요. 10분한테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직접 이 하우스키퍼를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진짜 이게 딱 5일만 지나면 벌들이 죽는 게 완전히 딱 멈추대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사진하고 딸기 농장 사진하고 그 다음에 벌 사진을 두 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해갖고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딸기 농사 짓는 분들, 요 하우스키퍼 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저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딱 열 분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